오늘날 부산에 있는 클럽 엘룬에 갔는데 프랑스 남자 둘이서 음악을 틀고 있네요. 난 미소 짓고 웃고 있지만 관계를 갖진 않았다. 짧은 드레스에 나는 너무 섹시해. 두 남자는 흥분한 개처럼 침을 흘리네. 난 이 두 남자에게 초콜릿 같은 존재라며 날 가질 수 없어. 왜냐면 난 그래. 난 그들과 얘기를 나누었어. 날 웃기려고 하지만 난 그들을 분석지. 이해가 안 가. 그들은 나와 함께 셋이서 섹스를 하고 싶어. 그러나 그들은 결국 홀로 그들 노트북 앞에 앉아 아정물로 자리를 하고 있었다. 프랑스 자기들아, 다음번에 한국 여자들을 꼬시는 방법을 알고 다행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호텔방에 있을 거고 섹스 파라다이스 있을
최근에 부산에 있는 클럽 엘론에 갔는데 프랑스 남자 둘이서 음악을 틀고 있네. 난 미소 짓고 웃고 있지만 관계를 갖진 않을 거야. 짧은 드레스에 나는 너무 섹시해. 두 남자는 흥분한 개처럼 침을 흘리네. 난 이 두 남자에게 초콜릿 같은 존재라며 날 가질 수 없어. 왜냐면 나는